네, 청취자 여러분, 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원진들에게 비타민을 나누고 또 아이들은 과자를 나누고, 이제 어느덧 밖엔 저녁이 밤이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잠을 잘 예정이고요. 또 원진은 성도들하고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아까 4시부터 요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지 시간에 7시 반 됐거든요. 아이들은 여기 놀고 있죠. 그래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나무 같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추워가지고 딩인 우리 사모님이신데 추워가지고 4시간 때 지금 요리를 하고 있고 저도 배가 너무나 고픕니다. 계속 아침부터 제대로 밥을 못 먹어서 또 우리 교회 또 원로 마을 어르신 또 추워가지고 완전히 담요를 폭 뒤집어 쓰고 있죠. 여기 은당 아저씨 추워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링인 우리 은정이세 아저씨 또 목사님 바쁘게 됐다. 네. 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추운 곳이 있어요. 올 때마다 제가 뭐 까먹고 두꺼운 잠바를 갖고 오지 않아가지고 좀 너무 추운 가운데 있는데 배도 고프고 날씨도 엄청 춥고 물이 너무 차가워서 도저히 씻지 못해요. 완전 아주 냉수예요, 냉수. 얼음물. 그래서 오늘 하여튼간 또 여기서 오늘 또 하룻밤을 자고 아까 또 잠깐 우리 오늘 경로 원주민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리고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사람들을 명하여 여기서 저희를 옮겨준다고 말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선택받은 나라고 족속이고 또한 왕이요 제사장인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걸 누리지 못해서 이렇게 어렵게 산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고,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니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좀 몸이 아프고 내가 가난해 살지라도 항상 부요하고 모든 것을 가졌고 건강하다는 마음으로 살면 그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24회 원주민교회 건축 계속하고 있고 오늘 15회 원주민교회도 제가 오랜만에 거의 한 10개월 1년 만에 지금 와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몸은 비록 무지무지하게 춥지만 또 이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가 되고, 내일은 제가 12호 원주민교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금 건축비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데 있는데 그래도 건축이 중단되지 않고 오늘 귀한 사랑 보내주신 이상훈 성도님, 또 우리 지혜찬 형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도원교회 우리 장재현 장로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시멘트를 구입해서 하루는 더 건축을 해 나갈 수 있게 됐는데 반드시 부족한 건축비 1,450만 원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닭을 한 마리 잡았는데 오래 걸리네요. 네. 제 15회 원주민교회에서의 추운 밤 계속 깊어갑니다. 박만성이 되었습니다.